풍간에 이르기를. 풍간이라는 말은 그게 원래 풍자할 풍자하고 간할 간자지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을 풍자하여 간하는 내용, 뭐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글이라고 합니다. 풍간에 이르되 수저어 천변아는. 그러니까 물 바닥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가에 있는 기러기는 고가 사해 저가 좋으니와. 높으면 활로 쏠 수가 있고, 그죠? 높은 새는 활로 쏘아서 잡을 수가 있고, 저가 조언이와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는 낚시질을 할 수 있거니와, 유효인심 지척간에 오직 사람들의 마음은 지척간입니다.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지척인심 불가련이라, 지척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도 헤아릴 수가 없구나. 참 최고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지요. 예, 그 다음 있는 구절들이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. 화호 화피 난화구리요. 참 기가 막힌 글이에요. 호랑이 이 그릴 화자예요. 호랑이를 그리되 화피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난화골 그 가죽 속에 있는 뼈는 그릴 수가 없고. 지인 지면 불지심이라 사람을 안다고 하되 얼굴면이죠. 겉모습만은 알 수 있어도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. 마음은 알 수가 없다.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으시니까 오늘 여기 화호 화피 난화골 그 구절만 좀 꼭 오늘 읽고 가십시오. 대면 공화대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되 심격 천산이라.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천겹 만겹의 산으로 이렇게 사이를 두고 있더라. 이거죠. 이게 그렇죠. 같이 얼굴 마주보고 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어요. 그 다음 구절도 참 좋네요. 짧지만 좋아요. 해고 종견자나 인사 불리심입니다. 이 고자 마를 고자지요. 바다는 마르면 바다가 마르게 되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어요. 암만 깊은 물도 다 마르면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요. 그렇지만 인사 불지심입니다.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. 이게 꼭 내 동네에 누가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참 왜 그랬는지 몰라. 죽었어도 몰라. 그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. 풍간에 운 수저 천변하는 고가사해 저가조니와 유유인심 지척간에 지척인심 불가련이라. 화호화피 난화구리요 진지면 불지심이니라. 대면 공화되 심격천산이니라. 대고 종견천하 인사불지심이니라.